여기 인체 모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의 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장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에도 똑같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몸에 이 장기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덟 개나 말입니다. 위를 절제했고요. 제거했고요. 그리고 가면 잠깐 띄워놓겠습니다. 소장과 대장을 거의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비장은 제거됐고 췌장은 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부신을 없앴고요. 그리고 직장도 없앴습니다. 뱃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모습이라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로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암 때문에 장기 4개는 전체를, 또 다른 4개의 장기는 절반을 절제하고도 35번이나 마라톤을 완주한 황병만 씨, 생존율 1%를 이겨낸 그를 사람들은 기적의 사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병만 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가 받은 암 수술에 그 비밀의 일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황병만 씨를 만난 곳은 대학교 달의 운동장. 그냥 서 있기도 힘든 살인적인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트랙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달리기 도중 체조를 하는 건 남들과는 다른 몸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좌우로 정렬, 상하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정렬이라는 거. 평안해져. 아, 그 느낌이에요? 저도 평안해져. 들뛰는 거니까. 따라오고 있습니다. 8개의 장기를 떼어냈다는 황병만 씨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확인을 위해 함께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마라톤은 몇 년 되셨다 그랬죠? 5년째 저부터. 5년째. 지난 5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마라톤 연습을 해왔다는 황 씨. 60대의 나이, 두 번의 암수술이 무색할 만큼 대단한 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허겁지겁 뒤쫓기 바빴던 제작진이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젊은 제작진은 아랑곳 없이 지친 기색 하나 없는 모습에 정말 찾던 주인공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에서 발견된 선명한 수술 자국. 제가 실례 좀 만져봐도 돼요? 네. 뭐? 아, 이게 그냥 장기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없는데 그냥 소장이 이렇게 섞어졌대. 소장이 그 빈대를 채웠대. 4분의 1 빈대를. 아, 그런가요? 빈대를 가는데.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배속이 텅 비워버렸답니다. 아, 그런 게 이제 생존율 물어봤겠죠. 아, 그러면 도대체 이 정도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이제 1%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이 맑은 하늘인데도 일기예보더라고 몸피열 확률 20% 30%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 1%라는 거는 뭐 전혀 무시되는 숫자죠.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황 씨의 가장 큰 보물은 8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건강일지입니다. 몸무게, 당 수치 등은 물론 그날의 운동량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흉내도 내기 힘든 철저한 자기 관리야말로 오늘의 글을 읽게 만든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비밀은 바로 그가 받은 암 수술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거긴 장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췌장인데 췌장이 여기서 잘려져 있고요. 이쪽엔 췌장이 안 보이죠. 혈관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위와 비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전부 소장으로 채워져 있는 황병만 씨. 정말 드문 경우죠.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심한 병인데 수술하고 이렇게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린애 머리만한 암세포는 장기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100%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 생각할 때 이제 큰 수술이면 당연히 예. 수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수술을 하고도 제가 수혈을 안 했던 거예요. 내 피에 다른 피가 들어오면 같은 형이라도 그거 융화가 되려면은 그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같은 형이라도 당뇨도 있으시고. 정말 무술 수술이 황 씨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수혈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혈을 안 하게 될 경우에 훨씬 수술 후에 경과가 좋다.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적다. 한 의료학술지에 따르면 수혈을 받지 않은 암 환자의 경우 수혈 환자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수혈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다른 사람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그걸 받아들이려면 억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피가 들어오면 면역 억제가 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면역 억제가 암세포에 관련된 면역에 나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